그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거리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진짜 이렇게 다 차단된 상태였잖아요. 사람도 안 만나고 만남도 최소화하고 딱 집과 여기 공유 공간만 오가면서 마을 학교만 오가면서 서로를 만나며 잘 살았냐 인사를 나누며 그럴 때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. 그 작은 만남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하다. 그 다음에 일상, 잃어버렸던 그 일상이 소중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. 대면으로는 사실 거리상의 제한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을 법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이 수업이 그동안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해서 늘 아쉬웠는데 저희 마을에 찾아와서 이 수업을 듣게 되셨던 거죠.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가 또 육아로 인해서 참여가 끊기신 그런 분들도 줌이 아니면 아마 참여를 못했을 텐데 최근에 그분을 같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또 줌으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. 위기, 재난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방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마을 학교에서 직접 주민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줌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지원, 그리고 장비나 공간 대여에 대한 부분, 또 기술적인 지원, 또 디지털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으면 합니다.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과 이 포럼을 나누고 싶냐면은 일단은 지역의 모든 주민분들하고 시에서 행정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포럼을 갖다가 나누고 싶습니다.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지금 운영 방법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 많았었거든요. 그런 심적 부담감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됐고, 그 다음에 격려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을 크게 배웠다고 그래야 될까요?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시흥시! 평생학습마을!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! 아! 달려, 달려! 달려!